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TV 트위터 디바기로 게임상자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으로 오늘 첫 번째 경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격자님, 안녕하세요. 유튜버보다 생방송 처음이네요.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이러시네. 고맙습니다. 엿. 애들 쭉쭉 찍어주면서 엿. 이번 경기는 일단 첫 경기니까 좀 무난하게 한번 이겨볼까요? 약간 첫 경기에 그런 스멜이 좀 날 수 있도록.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런 서치 갑니다. 첫 경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감자 맛있게 드셨나 보네요, 여러분. 감자로 한 10대 때리고 싶다. 일단 한 대는 그냥 감자로 때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약간 감자 튀김으로 때리고 싶고, 세 번째는 뭔가 뜨거운 감자로 때리고 싶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러다 강원도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진짜로. 아직 결혼 안 하셨다면.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게이트웨이 짓고요. 그러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빠른 정찰을 통해 사립한 의도를 못 보는 그런 경우를 아예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설마 이렇게까지 정찰했는데 내가 막 서치라고? 말도 안 된 소리죠. 네. 보통은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거를 아래로 내려가 보고요. 어허, 잠깐만요. 불안한데, 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상한 기운이 오는데. 제발 빕니다. 제발. 첫 서치. 아, 이거 첫 서치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았어. 나는 정찰에 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뿐. 좋아. 상대방보단 정찰 빨라. 어허, 이걸 낚여서? 야, 낚이다니. 한심한 녀석. 한심한 녀석. 거기가 너의, 나의 본진인 줄 아는구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린 질러 뽑아내면서, 천천히 운영 들어가면 상대방은 정찰 못하고, 나는 정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아요. 오, 깜짝이야. 나, 오, 여기 아닌 줄 알았어. 깜짝 놀랐는데 떠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그래도 우리는 정찰 해냈고요. 상대방은 정찰 못했습니다. 좋아요. 첫 경기는 맘버스 드라곤 갑니까? 첫 경기부터 뭔가 영상각을 만들고 싶어서 트리플리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트리플리 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예. 정찰을 일단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입구가에 막혀서 아예 못하고. 오케이. 오케이. 어, 투게이트? 요건 좀 주목해야죠. 그리고 상대방의 파일런이 프로가 두 개를 나간다? 뭐죠 이거는? 두 개 나가는 이유는? 투게이트 드라곤이라 이거 뚫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막는 방법은 리버를 빨리 뽑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이티니 6.25 때 다친 상처 괜찮나요? 이러시네요.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6.25 때 왼쪽 부개골을 다쳤었는데, 예. 지금은 좀 괜찮아요. 드라곤부터 가. 셔틀부터? 노! 드라곤부터. 드라곤부터 가는 거. 어어, 팔로 팔로. 왜 드라곤부터 가느냐? 상대방이 빠르게 드라곤으로 압박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곤부터 간다. 그래서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그 다음에 운영이 들어가는 거야. 일단 리버부터, 그 다음에 셔틀 스피더, 그 다음에 셔틀. 오케이? 네, 오케이. 침착하게. 그니까 지금 앞마당을 상대방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셔틀 스피드업으로 반전시키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상대방의 뭐 다크템플러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올 수가 있다라고 분명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까지 진행을 해주고요. 일단 사실 몰래 건물 같은 거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이제 정직하게 드라군으로 찌르던가, 혹은 드라군이 이제 프로브 잡았을 때 템플러 태클 올라가면서 낙 템플러 준비하다던가, 뭐 이런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제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은 굉장히 정찰이 궁금할 거고, 그러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우린 일단은 나가서 상대방의 풀업을 빠르게 잡아내면서 공격 들어가는 척 해줍니다. 뭐야, 어딨어? 뭐지? 안 온다고? 풀업가 내려왔는데, 분명? 허허. 허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확장팩 나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 하스스톤 중계는 안 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다크인 척 했어요. 이러면은 사실 다크에 대한 수비를 하겠죠. 이때 우리는 뭐다? 셔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셔틀이 안 걸리고 사내마트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다 일단 멀티부터 할 거고요. 여기다 그 파일럿이 쓸 수 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마다 하고 했고요. 일단 본진부터. 터지면 진짜 나 진짜 실망이야. 그러지. 일단 이러면 본진 세비를 할 테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앞마당을 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데미지 업. 여기 멀티 이제 들어가니까 앞마당 멀티도 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여줘야 상대방이 아 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가 아니라 앞마당 멀티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쭉 내려서 깊숙이 스캐럿 이건 태워주고요. 터졌죠. 계속 이렇게만 사내방 신경 거슬리게 해주면서 잡아내면 돼요. 별로 안 좋아. 일단 몰래 멀티 들어가고. 벽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존슨들. 뭐부터 짓는다? 배러리.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지만 메터리 지으면서 수비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셔틀은 계속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신경을 썼을 때는 상대방이 감히 앞마당으로 막 공격을 오는 그런 플레이가 안 돼요. 그죠? 하기 힘들어. 자, 갑니다. 본진 쪽. 많이 잡혔는데, 또죽었고요. 정말 별로 없네요. 정말 별로 없네요. 정결 업. 상대방 정말 별로 없어. 그 얘기는 뭐다? 일단 셔틀은 몰래 멀티 체크하면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운영을 들어갔을 때 상대방은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운영도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몰래 멀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 됐어. 첫 경기부터 영상극 나와버렸다고. 일단 리버 가냐? 노리버. 리버도 아니야. 본진에 캐논 지을 이유도 없어. 완전 꿀꿀꿀이죠. 꿀꿀꿀꿀꿀꿀 꿀꿀이 니 얼굴 꿀꿀이. 자, 이제는 뭐한다? 사리버 드랍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수비만 하는 빌드가 아니에요. 결국 공격을 가서 사리버한테 리버로 여러가지 피해를 주면서 압박하고, 그러면서 우린 추가 멀티를 늘려나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그런 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파일럿 있다고 했죠. 제가 2,000원 감사합니다.
뭐해? 아이고 아셀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여야! 프리버를 더 추가해주도록 하고요. 상대방이 저것을 또 때려주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미스테리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보다 멀티 차이가 난다. 자원 차이가 나고 멀티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준비했던 이 트리플리 운영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셔틀 나왔습니다. 4리버 드랍 준비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 수비를 조금 더 견고하게 이제 견고하게 해주면서 상대방이 아예 앞마당을 뚫는 움직임을 그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고요. 아셀아셀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노래야 계속 울려라 오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울려라 나를 만나기 전에 그 노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공격과 멀티. 돌아올게요. 아 공격 갈게요. 이거 가겠다. 왜냐면 사내가 지금 움찔했는데 움찔하는 순간 이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못하지 않을까? 마다 깨겠죠? 네. 아셀 아셀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올려라 오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막았고 사내와 멀티 깨는 요그림. 요그림을 우리가 기다렸던 건데 성공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수비를 해냈고요. 결국에는 앞마다 깨버렸고. 아파. 그렇지. 아 제제. 아셀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트리플리의 기본 더블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첫 경기.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